아시아를 넘어 할리우드가 반한 월드스타 배우 정지훈에서 가수 레인으로 일본 열도를 뜨겁게 적신 빅. 네, 안녕하세요. OBS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네, 행복하십시오.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아름다운 청년 비와의 특별한 데이트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곳은 지난 22일 일본 오사카 공항. 레전드 오브 레이니즘 아시아 투어를 앞두고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가수 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8월 도쿄 콘서트를 본 일본 팬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이뤄진 앙코르 공연인데요. 2005년 비의 첫 투어였던 레이니데이를 통해 비와 첫 만남을 가졌던 오사카 팬들은 5년 만에 이뤄진 재회에 들뜬 모습이었죠. 비 사랑해요. 나이스키데스. 오사카 조홀은 비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8천여 명의 팬들로 가득 차 일본에서 비의 위상을 실감케 했는데요. 월드스타의 투어 콘서트답게 현장의 열기를 전하려는 해외 취재진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Part of it. No, I've seen his dancing. I really like his dancing, but I think he's just very attractive as a performer.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공연의 막이 오르고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를 책임질 다섯 명의 비 엠블랙이 화려하게 등장했는데요. 엠블랙은 지난 12월 도쿄에서 열린 비의 도쿄 팬미팅에서 일본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또 한 번 일본 팬들 앞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엠블랙스! 이렇게 저희가 또 두 번째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 선배님 공연에 또 오게 되어서 진짜 영광이고요. 다음번에는 저희 엠블랙만의 단독 무대를 일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일본 팬들 앞에 모습을 보인 비! 마이클 잭슨의 안무를 완벽하게 재현해 카리스마 있는 무대를 만들며 공연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됐는데요. 이틀 연속 매진 4회를 기록하며 16,000여 명의 팬들을 열광케 한 비. 비는 3시간 공연 내내 5년 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독특한 연예인 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비. 가수 비로 영화배우 정지훈으로 국내뿐 아니라 할리우드에서 더 주목받는 그는 높은 인기에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스타일인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 네, 정말 그 팬심은 늘 한결같다는 거. 그리고 정말 진짜 그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빌어주는 그런 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일본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일본 팬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다 티내지 않는 이런 약간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저희 팬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들 열정적이시죠. 네. 지난해 지옥의 트레이닝을 거쳐 체지방 0%의 몸을 만든 비, 할리우드 첫 주연장 닌자 어세스는 그를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나게 했는데요. 네,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영화로서 미국 중심부에 그렇게 크게 이제 포스터가 걸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조차도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좋은 게 실리도록 또 한 번 예, 많은 노력을 해야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첫 번째 스텝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스텝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저만의 또 전략으로 노하우로 잘 풀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워낙 사실 우리보다도 가진 게 이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돌리려면 무언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요즘 굉장히 오만인 게 한국적인 것과 서양, 웨스턴 컬처의 문화를 잘 섞는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있는 그 주위의 나라들에 먼저 시선을 잡아라. 그러니까 일본을 가서 확실히 이름을 알리고 중국에 가서 확실히 이름을 알리고 그 다음에 미국 진출이지. 그것보다 더 우선인 건 한국에서라도 일단 최고가 되라.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 이제 미국 진출인 건. 이는 2002년 솔로 데뷔 전 아이돌 그룹 팬클럽의 멤버로 데뷔. 어느덧 후배 가수를 키우는 데뷔 16년 차 선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 가요계 자체가 이제 실력 있는 아이돌이 많이 나와 있어서 확실히 내실은 실력으로서는 많이 잘 다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가요계가 되려면 저 자신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중추라 제가 지금 허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 위로는 이제 진영이 형, 뭐 현석이 형, 뭐 다들 계시고 뭐 승훈이 형, 건무 형 계시지만 진짜 제가 좀 많이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눈에 띄지 않나요? 요즘에는 누가 제일 낫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경쟁력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아이돌 가수들이 해외에 있는 아이돌 가수들보다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해외, 심지어 미국 시장에 내놔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선배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네, 저도 더욱더 잘 하게끔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네, 걸그룹은 아직 지금 잘하는 그룹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잘하지 않고서야 생각이 없습니다. 전 막 먹는 편이야. 먹고 운동하고 지금 100%에 가깝습니다. 체지방. 얼마 전에 본 영화가 아바타 해물떡볶이를 잘해요. 글쎄요, 뭐 별로 대화를 안 해갖고요. 네. 왜냐면 만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 사진, 저라는 인물을 확실히 알게 해준 태양을 피한 방법 첫 작품이죠. 상두학교가 제가 제일 더 가야죠. 배고픔은 잘 되더라고요. 솔직함 속에 묻어나는 진지함. 누구보다 화려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외로운 스타의 길을 걷는 29 청년 정지훈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연애해야죠. 네. 연애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연애를 하시나요? 아쉬운요. 마지막 연애 언제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많이 있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섹시한 여자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섹시한 여자도 좋고 착한 여자도 좋고요.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일에 파묻혀서 그런 걸 사랑이라는 것들을 좀 잊고 사는 적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이 삼치세끼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침 저녁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란. 그리고 주말마다 어디 여행을 가서 쉴 수 있고 가족이랑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글쎄요.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결혼도 언제 하실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합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지난 22일 뇌종양 수술을 받은 14년 지기 단짝 친구 백가 씨에게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 크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잘 될 거고 그리고 당연히 몸이 건강하니까 잘 이제 회복을 해야 할 거고 그래서 빨리도 아니죠. 이제 한 2-3주일만 있으면 회복될 테니까 이제 또 재밌게 놀아야죠. OBS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대의 폭발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스크린 속 수빈역을 가진 연기력으로 더욱더 빛나는 월드스타 B 정지훈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궁금